오늘 알아볼 지역은 광양시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있는 철강도시로 포항제철소의 약 2배 이상 규모인 광양제철소가 있어 여수와 함께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곳이며 특히 일반화물 1위, 컨테이너화물 3위를 차지하는 호남지방 최대의 항구인 광양항 덕분에 전라남도를 넘어 호남지방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입니다. 김을 최초로 양식한 지역이라 예로부터 김양식으로 유명했고 순천과 상당히 가까워 순천의 생활권에 속해 있는 곳이며 경상남도 경계지대에 위치해 있는 특징 덕분에 호남지방임에도 영남지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이 남아있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광양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광양시는 전라남도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섬진강을 경계로 경상남도 하동군이, 서쪽에는 순천시가 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광양만을 건너 여수시가, 북쪽에는 구례군이 접해 있습니다. 광양은 전라남도 동부지역 여성광의 광을 담당하는 도시로 공단과 항구가 있어 그 인근 지역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천과 매우 가까워 도시 대부분이 순천의 영향력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광양읍내와 그 일대는 순천시내와 접해 있어 거의 순천일 정도로 순천 생활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끝자락 다음면 일대는 하동읍내와 매우 가까워 하동 생활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광양의 면적은 463.13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52,168명으로 인구로 전라남도에서 4번째, 호남 전체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광양의 행정구역은 전통적으로 광양의 중심이었던 광양읍과 총 6개의 면지역이 도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 남쪽에 중마, 광영, 금호, 태인, 고략 총 5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지명 유래는 두 가지로 과거 광양은 마로현이라고 불렸는데 우두머리, 꼭대기를 뜻하는 마로에서 따와 마로가 된 썰과 또는 광양의 산 중 하나인 마로산의 모습이 말의 모습과 같아 한자로 음차하면서 마로가 된 썰이 있는데 이 마로현이 통일신라시대 때 희양으로 고치고 고려시대 때 희양에서 광양으로 고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 광양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광양은 산지가 많은 해안도시입니다. 광양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운산을 기준으로 도시 동쪽과 북쪽, 서쪽에는 산지로 덮여 있어 지대가 높고 남쪽 해안가에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데 광양읍내 일대와 섬진강변 일대는 평야지대가 있는 반면 광양 동지역들은 과거 뻘밭을 간직한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언덕과 산비탈이 많기 때문에 지역 고도차가 상당히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하구를 따라 금호도, 태인도 등 큰 섬도 몇 개 있고 그중 금호도는 제철소와 그 배후 택지로 개발되면서 현재는 옛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육지화가 되어버렸죠. 광양의 교통은 도로교통이 철도교통에 비해 상당히 우세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2개와 2번, 59번 딱 2개의 국도 노선이 광양 일대를 지나가는데 광양은 전라남도에서 경상남도로 가는 관문으로 전남에서 경남 또는 그 반대로 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광양을 통과하며 2013년에 개통한 이순신 대교로 인해 원래 순천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여수를 직통으로 연결되어 여수도 쉽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양은 제철소에 항구까지 있기 때문에 평일 출퇴근하는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하고 여기에 화물 차량도 미친 듯이 많이 다니고 있어 운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곳이라고 하네요. 광양의 버스터미널은 광양버스터미널과 중마버스터미널 두 곳으로 광양이 공업도시이고 호남지방에서 가장 경상남도와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호남지역은 당연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들 그리고 부산, 대구 등 영남지방으로 가는 노선도 많은데 특히 부산행 노선은 광양에서 가장 자주 다니는 광주행 노선만큼 자주 다니고 있죠. 그리고 광양 관내에 다니지 않는 타지역 노선들은 대부분 순천까지 나가서 이용한다고 하네요. 광양의 시내버스는 크게 광양읍내와 동광양 지역을 잇는 노선, 광양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광양에서 순천과 여수, 하동을 넘어가는 광역시내버스 노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정 몇몇 노선을 제외하면 배차 간격이 상당히 메롱이고 노선도 좋지 못해 시내버스 교통망이 의외로 부실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989년 이전까지는 광양에 시내버스 회사가 없어 순천 시내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현재로 순천 시내버스는 물론 여수 시내버스가 광양 내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광양은 철도교통이 부실한 곳으로 먼저 간선 철도 노선인 경전선이 도시 동서를 잇고 광양항과 제철소로 들어가는 산업 철도 노선들이 광양역에서 시작되는데 간선 철도인 경전선은 선형개량의 복선 철도가 되었지만 정작 광양역이 광양읍내와 접근성이 매우 안 좋고 열차도 상하이 앞서 10대 정도밖에 안 다녀 철도 이용률이 상당히 부실한 지역입니다. 대신 광양항과 제철소 덕분에 화물철도에서는 상당히 강세라 광양역 일대에서는 화물열차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광양은 호남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전국 일반 화물 물동량 1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3위를 자랑하는 광양항이 있고 광양의 산업 특성상 수입 물품은 코크스와 광석류를, 수출 물품은 철강 제품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출 물품 약 40% 이상이 철강 제품일 정도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광양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어 여객선이 다녔었지만 지금은 적자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광양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수산업이 10.8%, 공업제조업이 19.9%, 서비스업이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호남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여수와 함께 중공업산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인데 여수가 석유화학 주력이라고 하면 광양은 제철산업이 주력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양에는 광양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광양 지역의 신금산단, 광양읍 지역의 세풍산단, 익신산단, 초남산단 등 수많은 공단들이 있어 광양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인 포스코가 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아 광양의 경제는 포스코에 상당히 의존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구를 끼고 있어 이와 연계되는 물류산업도 발달한 지역이기도 하죠. 공업도시 이전의 광양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농업 같은 경우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 양상추, 매실, 애호박 등이 있으며 특히 매실은 전국 총생산량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광양을 대표하는 농산물이죠. 수산업도 과거에는 매우 활발했고 특히 김양식을 전국 최초로 한 지역이 바로 광양으로 완도와 함께 김을 많이 생산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김양식장에 제철소와 공단이 생겨버려 더 이상 김을 재배하는 곳이 없어져 버렸죠. 서비스업은 공업도시라 공업지구와 연계되는 서비스업과 공장 노동자들과 광양 시민들을 위한 개별 지역별로 상업과 서비스업은 나름 잘 되어 있지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상권과 서비스업이 빈약해 옆 동네 순천에 대부분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광양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철소가 자리 잡은 도시이자 포스코가 키운 호남 최대의 철강 도시입니다. 제철소 대지 면적만 무려 208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의 7배, 무려 서울 도봉구와 면적이 비슷하고 철강 생산량도 포항 제철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지만 이 제철소가 들어가기 이전에 광양은 인구도 적고 김양식이 주요 산업이었던 어촌 지역이었는데 포스코의 전신 포항 제철의 사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이 제2의 제철소 부지를 찾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입지를 가진 곳이 바로 광양만 일대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1981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7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사실 광양에 제철소가 들어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당시 포항 제철의 제2제철소 부지는 가로림만과 아산만이었는데 이 일대가 연약지반의 조소간만에 차가커 그때 기술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는 무조건 이 일대에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포항 제철에서는 조소간만에 차가 적고 수심도 깊은 누가 봐도 최고의 입지를 가진 광양만을 주장했고 결국 정부도 최적의 입지 조건과 광양이 호남지방에 있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광양에 제철소가 들어서게 되었죠. 광양의 도시구조는 크게 광양읍내 생활권과 광양 동지역인 동광양 생활권 총 두 곳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광양읍내는 광양 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제철도시로 성장하기 이전 광양의 중심이었던 지역이었으며 과거 시승격 후보지로 거론될 정도로 인구가 많아 현재 호남지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읍지역입니다. 동네는 크게 읍사무소가 있는 광양읍 원도심 일대와 순천과 바로 접해 있는 덕내지구, 광양 동천과 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용강지구로 나눠지며 순천과 매우 가까워 순천의 배드타운 역할은 물론 읍지역 전체가 순천 생활권에 속하고 있어 읍지역 대부분이 순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동광양 지역은 광양 남동부에 있는 동지역으로 본래는 뻘밭에 김양식장이 많았던 어촌지역이었지만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거대한 도심이 형성되어 현재는 광양의 중심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총 5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먼저 동광양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발전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중마동, 광양의 신시가지의 시작이자 현재는 노후화된 택지지구인 광양동, 제철소와 그 배후 사원들의 사택으로 구성된 시가지인 금호동과
광양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섬지역인 태인동, 그리고 현재 한창 개발이 되고 있는 고약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과거 이 지역은 경사가 가파른 해안가에 뻘밭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시가지들이 산을 타면서 조성되어 고도와 경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광양의 상권은 크게 세 곳으로, 가장 먼저 광양에서 가장 큰 상권인 중마동 상권과 전통적인 광양의 중심 상권이었던 광양읍내 상권, 그리고 지금은 쇠락한 광양동 상권이 광양의 상권이며, 대형 쇼핑몰인 LF스퀘어와 홈플러스 광양점, 두 곳의 영화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광양은 순천생활권이라 거의 순천의 상권에 종속되어 있어 광양 전체를 아우르는 상권이었고,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도 상당히 늦게 생길 정도로 도시 규모에 비해 상권이 빈약한 지역입니다. 광양의 교육기관은 먼저 28개의 초등학교가, 14개의 중학교가, 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광양은 흔한 중소도시답게 고등학교 비평준화된 지역에 순천과 가까워 순천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순천이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면서 통학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으며, 그리고 전남 유일의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광양제철고등학교가 있어 광양은 전국 단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네요. 대학교는 원래 두 곳이었지만 매년 부실대학교로 선정되었던 한려대학교가 결국 2022년에 폐교가 되어버려 현재 광양 보건대학교 하나밖에 없게 되었죠. 물론 포스코 기술대학이 있지만 이건 일반 대학이 아니라서 빼겠습니다. 광양의 주요 관광지는 먼저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과 봄철 매화가 수놓은 풍경을 자랑하는 매화마을, 그리고 태인도에 있는 배알도 소변공원과 전어축제로 유명한 망덕포구 정도가 있는데, 사실 광양은 공업도시이고 여수 순천의 관광지들이 하도 유명해서 관광지로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신 광양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축구구단인 K리그 전남 드래곤즈의 연고지라 스포츠 인프라가 도시규모에 비해 큰 곳이며, 특이한 점은 홍구장이 광양제철소 안에 있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에 광양은 불고기가 상당히 유명한 곳으로 우리나라 3대 불고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조선시대부터 천하일미 마루아적, 즉 광양의 불고기가 세상 최고로 맛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맛이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광양은 경상남도와 상당히 가까워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양의 사투리로 호남방언과 영남방언이 섞여있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이 공업도시라 외지인들이 많이 이주해와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외지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하네요. 광양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행정구역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제철소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이었습니다. 먼 옛날 삼한시대 광양은 마한의 54개의 부족국가 중 하나인 말로국에 속해 있었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가야의 영역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제의 영역이 되면서 마로현이라고 불렀고, 이후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경도강이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마로현을 희양현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후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희양현을 광양현으로 고치고, 당시 승평군, 현재 순천의 속현이 되었다가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서 순천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되었고, 이것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고려 말에는 왜고의 침략으로,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으로 광양 일대가 쪽대밭이 돼 무주지가 되어 지역 자체가 순천에 편입된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1895년 23부제로 광양현이 군으로 승격되고 남원부 산하 아래에 있었다가 1년 만에 13부제로 전라남도 광양군이 되었고, 조선 말기 동학농민운동을 시작으로 의병항쟁, 일제시대에는 고략 소작쟁이 등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이 의외로 컸던 지역이었으며, 해방 후 3년 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사건 발생지와 상당히 가까웠던 광양도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49년 광양면의 인구가 많아져 광양읍으로 승격되고, 1966년에는 고량면 소속이었던 태인도와 금오도가 따로 태인 출장소로 분리되었다가 1983년 태금면으로 승격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포항제철의 제2제철소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1981년부터 광양제철소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그 이전까지 계속 인구가 줄고 낙후되었던 동광양 일대가 개발되고 크게 성장하여 1986년 고량면, 태금면, 옥곡면 일부를 관할하는 광양출장소가 생기고, 1989년 광양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이 되어 광양군에서 떨어져 나가 도농분리가 되게 됩니다.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도농복합시 광양시로 통합과 동시 제철소의 본격 가동과 꾸준히 확장하면서 동광양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상승했지만, 제철소 인근에 나온 공해와 매연 때문에 일대는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해졌고, 구 광양군 지역은 순천과 가까운 광양읍을 제외하면 모든 면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여 쇠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포스코의 사업 부진으로 도시 전체가 침체기를 겪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산업도시의 역할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 자체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인구와 경제력이 강한 여수 순천 광양, 즉 광양만권이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만약 통합하게 되면 인구와 도시 면적, 경제력으로 호남 전 지역에서도 독보적으로 최강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순광 각 지역들의 이권 다툼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서 때문에 실제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연합을 결성하여 교통문화 산업 등을 공유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최대의 제철소와 광양항이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국내 최초로 김양식을 시행한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와 가까워 호남과 영남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도시 광양. 여러분들은 광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 후!